CN율을 알면 1등 열매를 만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CN율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CN율이란 식물체내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 CN율에 따라 생육과 개화 결실이 지배된다고 보는데, CN율이 높으면 개화를 유도하고 CN율이 낮으면 영양 생장이 계속된다. 출처는 네이버입니다. 요약하면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이다. 이 비율 여하에 따라 생식 생장과 영양 생장이 결정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식물의 입장이고, 퇴비 발효 시에도 위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식 생장이다. 영양 생장이다. 좀더 쉽게 가볼까요? 영양은 입줄기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이고, 생식은 꽃 열매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좀더 이해가 쉽겠죠? 봅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농민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대입을 해보면, 참외로 본다면 입줄기를 얇게 하고 가시뽕잎을 잘 만들어 상품성을 높이는 기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딸기로 본다면 크라운을 크게 하고 꽃대를 꾸준히 밀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기술을 식물체내 CN율 보면서 어떻게 맞춰낼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농협비료사가 성주 관내에서 가장 잘하지 않을까, 내심 자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CN율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기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빗이 퇴비를 적당히 넣고 그 나머지 인삼각할수를 물어보면 되겠죠. 자, 적당히 넣고 그 나머지는 또 고토가리 밀양 요소를 적당히 넣으면 된다. 이 적당히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자, 이 적당히가 참 불편하죠. 원래 고수들은 적당히라는 표현을 참 쉽게 합니다. 적당히에 대한 수치를 아시려면 기빗이 제 비료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기비 사용 시 CN율 생각하셔서 기비를 넣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합 비료 21, 17, 17을 서슴없이 사용하시는데, 저렇게 되면 N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양 생장이 더 증가합니다. 필히 생각하셔서 행동을 하세요. 물론 내 토양이 쪼댓땅, 다시 말해 찰땅이면 N을 더 높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쪼댓땅 자체를 C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사땅에 비해 뿌리 내림이 다르기 때문에 양분의 흡수가 좀 달라지겠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그로 인해 N을 좀더 공급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된다고 여깁니다. 나아가 추비 시에도 CN율을 생각하세요. 추비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N을 4종 복합 비료로 좀 생각을 합니다. C 부분은 농협 칼슘, 농협 PP 슬림 등을 사용하여 맞추어냅니다. 그 외에 고토가리 밀양요소를 3번 간주할 때 꾸준히 공급을 합니다. 왜? 리비가 제창한 채소 양분율을 율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채소 양분율이란 식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 성분이 적당한 비율로 공급되어야 한다. 만일 이들 성분 중 어떤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하면 식물의 생육은 그 부족 성분량에 의하여 지배되며 비교적 다량으로 공급되는 성분량에는 관계되지 않는다. 즉, 식물의 생산량은 가장 부족한 무기 성분 양에게 지배된다. 이거 채소 양분율이라고 정의도 하죠. 네이버에요. 자, 그리고 채소 양분율에 대하여 더 추가하자면, 참에서 얼룩이를 밀양요소 결핍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론으로 따지면 채소 양분율과 겹칩니다. 부족한 성분율에 대해서 생리장애가 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너무 멀리 갔죠. 결론을 짓자면, 1등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작물체내 CN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2007년 농업에 입문하여 많은 농가를 다니며 비료와 식물체내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질소를 주면 식물 전체가 굵어지더라. 그로 인해서 입줄기 생장이 왕성해지더라. 인산을 주니 잎이 각이 지고 줄기가 얇아지더라. 질소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리를 주니 좀더 활력이 증가하더라. 삼투압의 원리겠죠. 뿌리에서 양수분을 흡수하여 신초까지 확 밀어 올려주니까. 결심을 주면 잎이 까칠해진다, 이런 느낌도 받았고, 잎이 좀 못돼지더라, 그런 느낌. 자, 고토는 잎이 좀 두꺼워지더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이처럼 특정 비료를 주었을 때 식물이 어떻게 바뀌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찰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1등 농산물을 재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결론이 CN율입니다. 가장 먼저는 농민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농민 스스로가 식물체내 CN율을 볼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기비 추비 사용 시 CN율을 맞추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왜? 습관이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후에 기회가 되면 좀더 보완해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필히 쓰인 일 돼서 더 많이 고민하셔 농사를 짓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가 좀 많아서 그냥 할게요. 하고 차후에 다시 보완을 할게요. 이상입니다.